의자를 똥 의자를 왜 주냐고. 이게 낫지. 근데 아 오셨어요. 예. 자, 게스트분 모실게요. 네, 일로 돌아서 오시면 돼요. 반대쪽으로. 네. 어디요? 이쪽. 본인 기준 오른쪽. 네, 들어오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본인 소개하기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셔서. 네. 아, 왜 이렇게 일반인처럼 굴어요? 예, 앉으시고.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소개해주세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저안 밀키고요. 안 밀키. 네, 밀키요. 예, 아, 그래도 늦게나마 이렇게 저기 쪽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 근데 실물이 훨씬 이쁘시네요. 아, 그쵸? 터가 진짜 오똑하시네. 이번에 다시. 반갑습니다. 네. 몇 살이에요? 25. 25. 어리네. 몇 살이에요? 어디서 아니, 하셨어요? 나이에 대해서 1도 모르면서 알아요. 어떻게. 오빠 네. 알아요. 아, 저 36이에요. 오. 네네네. 말 편하게 할게. 네. 그래. 뭐 밀키라고 부르면 되냐? 네. 아, 그래, 밀키. 아, 우리 밀키. 야, 고맙다. 우리 집에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이런 음료수를 가지고 오는 이런 정말 이 경우 있는 BJ는 너가 처음이다. 진짜요? 많은 BJ들 왔었는데 아, 이렇게 근데 이런 사올 게거 없어갖고. 어디서 한 거야? 앞에 뭐 편의점에서? 네, 근데 급하게 살 데가 없었어요. 아유, 잘했어. 잘했다. 약간 좀 제일 고급져 보이는 거. 선생님 된거 같아. 배숙. 이런 거 좋지. 안 그래도 좀 목이 안 좋은데 말이야. 나 저기 뭐야, 난저 커피 시켜놨으니까 오면은 그거 마셔. 난 이거 하나 따서 먹을게. 배숙을 먹을게, 배숙 여러분들. 아니, 나 홍삼도 있는데 홍삼 먹을까? 골라 먹는 재미가 있네, 여러분들. 네. 술 먹방이 아니네, 술 먹방 할 줄. 아니, 근데 나는 이제 일단은 밀키한테도 내가 말을 되게 그렇게 했어. 첫 통화했을 때도 뭐 오늘 무슨 방송 할 거다 뭐다 이런 얘기 전혀 안 해주고. 왜? 마시게 하나? 응요? 너 목마르니? 네. 아, 그래? 아, 그럼 하나 마셔. 너뭐 마실래? 뭐가 좋아? 배요. 산유수도 있고. 아, 배. 산유수요. 산유수. 그래, 산유수 먹어. 통화를 했을 때 내가 그랬어요. 그냥 뭐 오늘 무슨 방송하니까 좀 궁금한 거지. 얘는 오랜만에 합방을 하고, 합방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네. 합방 처음 하는 건 아니래. 그래서 누구랑 했었어? 새하 오빠요. 아, 처음. 진짜? 야, 근데 너무 줄차시 왜 500명도 안 되냐? 아. 아니, 그게 새하랑 언제 했어? 한달 전? 한달 전에? 한두 달 전? 한두 달 전에? 그것도 이제 네가 신청해서 나간 거겠네, 거기도? 아니요, 그때. 아, 이제 탐방으로? 비슷하게. 탐방으로?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 뭔가 발전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줄차시 500명도 안 돼? 내가 의학 죽이는 게 아니라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장기유방 때렸니? 사고 났어요. 차 사고 났어요, 그때. 아, 차 사고 났어? 그게 엄청 크게 지금 자차 타고 나가지고 온 거지? 택시 타고 왔어요. 아, 택시 타고 갔어. 근데 네. 지하철장 들어오던데? 아까 그거 누른 데가 지하철장 아니었어? 1층이었어? 택시로 주차장 들어왔어요. 아, 택시로 주차장으로. 네. 백삼동 앞에. 난네차 타고 온줄 알았네. 아, 차그 뒤로 사고가 안 돼. 엄청 엄청 세게 크게. 났던 거야? 네. 몸도 다쳤어? 완전, 안전벨트 안 했어? 했죠. 해서 살았죠. 아, 해서 산 거야. 아, 네. 엄청 차가 반파됐겠네, 완전히. 네, 한달 들어가 있었어요, 어우, 야, 차가. 그거 왜 이렇게 안 까지냐? 잘 까네. 아니야, 난 그거 엄청. 아, 됐다, 깠다. 아, 진짜로? 그럼 차가 저 폐차 시킨 거야? 고쳤어? 고쳤어요. 수리비 얼마 나왔어? 네 잘못? 상대방 잘못? 상대방. 상대방이? 아줌마. 뒷박는 거야? 아니면은 뭐 불법 유턴이야, 뭐야? 튀어나온 거. 갑자기 튀어나왔어? 사거리에서. 사거리에서? 불법 유턴이네,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신호 위반? 이 사거리에서 내가 직진 차선인데 직진 차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튀어나온 거. 우회사 그러니까 하려고. 그게 이제 저기네. 그러면 저 신호 위반이네. 그런가? 여튼. 넌 과속도 아니었고. 그쵸. 피하려다 못 피하는 거. 100대 0?
7대 3. 7대 3? 어. 아, 지금 몸 괜찮은 거야? 저는 어, 괜찮아요. 다쳐 가지고 저 뭐야? 그러면은 저 병원 가고 입원하고 그랬겠네. 입원 안 했어요, 그때. 입원은 안 했어? 입원은 안 했어. 아, 그럼 뭐 크게 다친 것도 아니지 뭐. 어. 그래. 면허는 언제 땄니? 19. 19대? 야, 너 굉장히 좀 저 사회성이 밝구나. 일찍 땄네. 너 MBTI 뭐니? 저요? 어. ESTP. ESTP? 오, ES 처음 봐, 여러분들. ESTP. 야, 우리 그거부터 보자, 여러분들. 예. 네. MBTI 그거. 표를 다운 받아 놔야겠다, 앞으로. 어. MBTI. Far away. 밀키는 커피보다 아, 노래. 너희 방이야? 네? 너희 방 시청자분이야? 뭐가요? 지금 쏘신 분. 밀키는 커피보다 저 인천 분이요. 네. 아, 진짜. 오, 펜은 잘 뒀네. 오. 아, 좋네. 밀키는 뭘 좋아한다고요, 근데? 술이요. 술 좋아한다고? 아, 진짜? 어, 아니, 근데 토크도 하고 오자마자 좋아요, 어떻게 술 까는 건 그렇고 좋아요. 토크 좀 하다가 어,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밀키의 그 저기를 알려주셔서. 예. 다른 또 이렇게 밀키 방송 보는 팬분들도 계시면은 예, 팬감 한번 해주시고요. ESTP. ESTP. 아무튼 이 네 줄만 아니면 되거든. 일마들이 나랑 상극이야. 왜냐면 내가 ESTJ거든. ESTJ. ESTP. 현실적이고 계획적이에요. 오, 나랑 되게 잘 맞는다 너. 나 이거 처음 봐. ESTP. 어, 야, 이쯤에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면 잘 맞는 거야. 어. 나 ESTJ거든요. 예. 네. 역결이 자, 뭐예요? 잘 맞네. 억결. 억지, 뭐, 결혼각 잡는다고 저기 하는 거야. 어. 아, 진짜, 어, ESTP. 너 ESTP는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 EST까지는 나랑 똑같네. 어. ESTP? 성격 어떻냐고요? 일단 현실적이고 약간의 현실적이면서 현실적이지 않고. 어, 나 그런 화법 진짜 별로더라. 결과를 도출해내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어. 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보여서. 현실적이고 싶어 하는데 몰아서 하죠. 아, 약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원래 이렇게 설명을 못하노? 네. 아, 진짜 방송은 언제 시작한 거야? 궁아 위에 글 있잖아, 읽어보자. 응. 아, 궁아, 아, 그래. ESTP에 대해서. 어. ESTP에 대해서. ES. 이건가? IS인데, 여기는? ESTP. 어, 여깄다. 어, 그래. 나한테 ESTP라 그러던데 사람들이. 너 다시 하라고 그러더라고. 외로움 오지게 타고 손재주 좋고 리더십 있고 조별활동 조장 반장 잘하고 좀 관종이고 어. 표현을 좋아하고 어른들이 좋아하고 어, 맞아. 밖에 사람 만나는 거 개 좋아하는데 게을러서 나가기까지 싫어하고 응.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고 못하면 혼자서 부들부들하니까 곧 까먹고 그냥 대충 살고 눈치도 안 보고 스트레스도 잘 안 받고 적극적인 편도 아닌데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듯한 느낌.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 남한테 관심 없고 생각하는 것도 귀찮고. 아, 오로지. 어, 이건 나랑 비슷하네. 모임에서 어느새 내가 주도하고 있고. 오, 어, 근자감도 맞아요. 쩔고. 어, 오, 맞아요. 그래. 모임에서 너가 주도하고 뭔가 이렇게 이끌어나가는 리더십 같은 게 많이 강조가 돼 있는 거 보면 강조가 돼 있네. 근데 그게 방송에선 발휘가 좀 잘 안 되나 보다. 약간요. 약간. 왜 그럴까? 아직 한지 안 만나. 너 저기야? 뭐 저 외국 살다 왔니? 아니요. 발음을 좀 굴리네? 아직 제가 좀 살다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야, 교포 느낌 내고 싶은 거야? 아직 한지 얼마 안 돼서. 아. 한지 얼마 안 돼서? 아, 방송한 지 얼마 안 돼서? 응. 어, 그래. 찐 한국인 맞지? 네, 근데 어. 언어 패치가 좀 잘못됐어요. 언어 패치가 좀 잘못됐어요? 재수없다는 말하는 거. 어. 아, 빙하 홀수 강원님 3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있다? 나 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근데 저 뭐야? 응. 너 사이다가 섭외한 거 아니야? 맞아요. 맞지? 네, 그럴 줄 알았어. 사이다 내가 말했지. 네 입김이 작용했을 것 같다고. 아니, 사이다 전마가 네. 이제 역행을 많이 보더라고. 근데 이제 또 나한테 도움되고 싶어서 제 본진은 어쨌건 나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마 입김이 작용해갖고 네가 신청한 거네. 맞아요. 사이다 진짜 전마 나 너무 좋다. 사이다 내가 진짜 밥 한번 사줄게.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해서 완전히 좀 약간 속성으로 약간 알았겠네? 평소에 방송 보진 않았고 누군지도 몰랐지 솔직히? 아, 알죠. 오히려 좋아. 오빠 완전 많이 봤어요. 아 진짜 옛날에 봤겠지? 옛날에 노래하고 막 이런 거 들었을 때? 응. 어 맞아 맞아. 어 근데 어느덧 이제 네가 BJ로 데뷔해갖고 이제 같은 플랫폼 내에서 나랑 또 합방하고 있으니까 좀 신기하겠다. 완전요. 네 입장에서 그지? 네. 은근히 나 유명하다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내가 그래도 방송을 좀 철밥통이긴 하지만 뭐예요? 아, 그 옛날 프로게이머 있는데 어, 글마다 좀 코가 커. 너랑 좀 닮았다고 이제 공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방송을 하고 진짜로 제가 철밥통이긴 하지만 12년 난 12년 했거든. 12년? 나 2010년도 시작했지. 그지? 오래 했지 정말. 어.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참 감사해. 대단하죠. 너도 오래 해야 되지 않겠니? 그 좋죠 그러면은. 방송 일은 좀 많니? 어떠니? 좋아요. 괜찮아? 재밌어요. 네. 방송 이전에 뭐 했어? 저요? 속옷 팔았어요. 아 옷가게에서? 쇼핑몰. 어 그때보다 훨씬 낫지? 거리요? 응. 아니요. 불안불안할 거야. 네 지금 불안불안하죠. 그치 그치. 다 그렇지 뭐. 응. 아프리카는 워낙 뭐 정글이다 보니까. 속옷 가게에서? 오 그래. 그러면 좀 거기서 좀 저 능력이 좀 얼마나 했어 거기서? 20살 때부터 했죠. 20살 때부터? 네. 야 빡세게 했네. 그쵸. 올인했죠. 그래. 오 되게 생활력이 좀 있다 보니까. 면허도 되게 일찍 따고.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쇼핑몰 때문에. 쇼핑몰 때문에. 네. 어 목표가 뭐야 너는? 일단은. 목표를 좀 길게 안 보고 단기적으로 잡지? 길게요. 아 길게 잡아 너는? 저는 길게. 어, 그럼 말해봐봐. 유명해지는 거? 그냥 일단 유명해지는 거? 응. 뭐 유명해지면 똥을 싸라. 똩을 싸도 박수 쳐줄 것이다? 네. 네가 똥 싸면 그건 진짜 별론데? 아 진짜? 어, 아유 유명해지고 싶다. 근데 유명해지고 싶으면은 너가 역행을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좀 했어야 될 텐데 정작 너가 목표로 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실행 능력은 별 실천 능력은 많이 없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러고 싶지는 않잖아. 나이도 아직은 어린데 뭔가 좀 이렇게 노출 같은 걸 많이 하고 싶은 느낌은 없으니까 그지? 어. 사실상 빨리 뜨는 방법은 이제 그거잖아. 노출? 어. 그렇지 않아? 그쵸. 근데 넌 그런 거 생각 안 했잖아. 그럼 단타. 단타. 아 너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매력을 좀 보여주고 싶구나. 그쵸. 매력 없던데. 아니에요 오빠. 아니야 나 진짜 매력 없더라고. 아니야. 아니야 잠깐 봤거든 방송. 아니요. 어? 그냥 멀뚱멀뚱 여섯 명 데리고 그냥 채팅창 찔끔찔끔 올라가면은 아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죠. 아니에요. 저 회나 먹을래요. 아니에요. 아니 아까 얘 저 뭐야. 아니에요. 여섯 명 보더라고. 그래서 일단 좀 한숨 푹 내셨어요. 아니에요. 그게 뭔 매력이야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매력이 있어 너를 아는. 있어요. 그래? 네. 너 그럼 네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네 팬들한테? 뭐야. 야 진짜 밀키는 진짜 네. 이거 나만 알기 되게 아까운 매력인데 네. 아 진짜 좀 너 진짜 어떻게 한번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 그 사람들은 너의 적이야. 진짜 걸을까요? 어 그 너에 대한 피드백은 걸을까요? 어 너에 대한 피드백은 외부적인 피드백을 들어야지 내부적인 그런 거에서 들으면은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새끼들 간신이야. 간신이에요? 그럼 네가 잘하고 있고 네가 매력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나 노출돼 있는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여섯 명이 볼 수가 있냐? 어? 나작비? 아 근데 일단 좀 내 장난 좀 섞이긴 했는데 잠깐 나도 보고 판단한 거니까. 그럼 평균 시청자는 얼마나 나오니? 6명이요. 6명? 정예 회원이네? 네. 아 그래도 별풍 솔찬히 봤더라? 네? 아까 보니까? 오늘 잘 터진 날이었니? 응? 아 오늘 좀 잘 터진 날이었어? 다른 날에 비해서? 아 근데 재밌어요 방송하는 거.
싫어요. 그냥 단톡 만들면 안 돼? 아 싫어요. 재밌어요. 아, 방송이 재밌어? 어. 어떤 부분이 재밌냐? 캠 켜놓고 이렇게 노래 틀어놓고 이제 시청자들이랑 떠들고 이러니까. 응. 아 단순히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게 좋은 건 아니고? 아니요, 진짜 재밌어. 아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재밌어. 그래. 일마 육달이에요. 근데 육달. 진짜 재밌어요. 왜 강요해? 재밌다는 걸 왜 강요해? 그들만의 재미지 어떻게 보면은. 어? 그들만의 재미. 네, 그럴 수 있어. 방송 이제 시작한 지 뭐 몇 달 안 됐잖아. 네. 그래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뭐. 네. 어. 그래. 그 뭐 세아랑 방송했다는데 거기서는 뭐 크게 어떤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거야? 아니요. 그때 재밌게 했었어? 완전. 네. 근데 줄차지 왜 이렇게 많이 안 늘었을까? 사고 났다 그랬지? 그래. 운전을 그럼 지금 운전대 안 잡고 있겠네? 거의. 운전 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네, 그 드럼 저 거의 안 해요. 그래. 뒤에 타는 것만 하겠네. 응. 좋다 좋다. 나에 대해서 아는 거는 뭐 이제 방송 오래 했고 옛날에 좀 노래를 좀 했고 그냥 그런 약간 겉 표면만 좀 아는 느낌 아니야? 아니 오빠 어릴 때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그때 내가 무슨 컨텐츠를 했어? 뭐 노래방 뭐 그 토크온. 어? 그걸 알아? 토크온을 한다는 거 알아? 네. 어 컨텐츠 이름이 약발방이라는 거야. 약발방. 토크온에서 너 나가 뭐 이러고. 맞아. 그래도 좀 안 해. 그래도. 예. 그래도 조금은 안 해. 예. 이 정도만 알아도 MC 저는. MC 더 무슨 뭐 노래 부르고 맞죠? 뒤에 맞아, 검은색 맞아. 어둡게 해놓고 노래 부르고. 방음수 시절 때. 네. 맞아. 어, 그러니까 본 거야? 보긴 봤던 거야? 응. 어, 그래. 그렇구나. 아, 근데 뭐 술을 자주 먹나 보네. 응. 왜 이렇게 자주 먹어 술을? 현실 도피형인 거야? 아니면 술을 먹지 않으면 텐션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거야? 알코올 의존형이네. 그지? 약간. 그런 거구나. 그럼 넌 행복한 게 아닌데 지금 즐겁지 않은 건데 어떻게 보면은. 꼭 술을 먹어야만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그건 아니야? 너 저기 닮았다. 저기 뭐냐 아 그 노래를 잘해 여러분들. 노래 잘하고 아이돌 약간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로 나왔었던 그리고 어떤 아이돌 남자 멤버랑 약간 그 스캔들이 있었던 그분. 아 누구지? 아씨 아 웬디 아니야. 어 아 누군지 말을 못하겠다. 조연아? 조연아 맞나? 조연아 어? 어반짝 같아? 어? 어? 방시혁! 아, 방시혁은 내가 방시혁 닮았고 조연아 어! 어반자카파 방망래라뇨. 방망래 씨는 할머니. 방망래는 할머니지. 그래 이분 맞아. 나 이분 느낌 살짝 난다. 노사연이라뇨. 아이 그 저 뭐야 넘어가. 그지 약간 느낌 있지 웃을 때. 자매노 이러는데. 아 그래 이분. 오 진짜 약간 느낌 있어. 어 근데 사진이 좀 그래서 그러지 이분 이쁜. 어 약간. 어 너도 좀 약간 느끼지. 어 약간. 넌 뭐 닮았? 넌 어제 누구 닮았다? 야 진짜 이건 그, 좀 약간 그 사람 많이 들어. 이경규 딸. 예림이. 예림이. 진짜 예림이. 많이 들어. 아 그래 있네. 진짜 많이 들어요. 어 있네. 더 아 이게 진짜 존똑이다. 어. 오 완전. 진짜 많이 들어요. 얼마 전에 결혼했죠. 예. 예림이. 그래. 야 저기 그러면 뭐야? 너는 그러면은. 어쨌건 한 달 만에 이렇게 또 합방을 하는 거잖아. 네.
좀 뭐 좀 기대를 하고 왔을 것 같아. 네. 그지. 근데 너 술을 얼마나 잘 얼마나 먹니? 저요? 저 정말 주량. 소주야? 아니 뭐가 될까? 양주 한 병. 양주 한 병을 비운다고 너가? 양주 한 병 예용이 피어출 마시면 텐션 개 높아져요 다른 사람들. 아 진짜? 어, 그럼 필히 술을 먹어야 되나 오늘? 아 진짜로? 아니야 근데 얘 예전에 사고 나갖고 바이크 뒤에 태우는 건 좀 애반 것 같고 나도 바이크요? 아 내가 바이크 타거든. 오. 그래가지고 이번에 합방할 때도 막 그 여캠들 뒤에 태우고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서 같이 음악 들으면서 채팅 보면서 이렇게 바이크 운전하고 가갖고 저기 했었는데 라이딩 방송을 많이 하지 내 취미야. 라이딩. 넌 취미가 뭐야? 저요? 방송 안 할 때? 책 읽기. 아우 지랄하지 마. 아. 진짜요. 아 구락 가고 있네. 진짜요. 책을 읽는다고? 오빠 진짜요. 난 살면서 독서하는 인간을 본 적이 진짜요, 없는데. 진짜요. 최근에 그럼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야? 네? 최근에 감명 깊게 읽은 책. 노르웨이 숲. 노르웨이 숲? 잘 빠졌네. 그래? 무슨 내용이야? 뭐 소설 같은 거? 네. 아 소설? 소설 좋아하네. 네. 어. 노르웨이 영어. 나는 마지막으로 봤던 책이 논리야 놀자.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아, 일단 판타지. 야설 읽어요. 아니 영상인데 굳이 야설을 이렇게. 재밌네. 혼자 사니? 네. 어 자취한 지 얼마 됐어? 저요? 저 한 5년? 6년? 5년? 6년? 6년? 6년. 야, 너 굉장히 좀 저 성인 되기 전에 좀 뭔가 계획을 막 짜놨었구나. 네. 너 미성년자 때 굉장히 억압받았구나. 네. 그치? 엄청요. 그래서 내가 시간. 성인 되기만 해봐라. 어?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네. 그래서 면허도 딴 거고 그때부터 자취도 한 거고. 좋게 보면 넌 굉장히 자립심이 뛰어난 친구구나. 중학교 때까지 엄청 심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통화시간 6시. 6시? 근데 나도 딸 키우면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그거 6시는 좀 심했지. 6시. 너 첫 키스 언제 했어? 응? 응? 첫 키스를 언제 했어? 첫 키스요? 응. 고등학교 때. 응. 그지? 그래. 이렇게 뭔가 온실 속 화초처럼 이렇게 뭔가 좀 가둬놓고 이러면은 오히려 거기서 더 쌓여갖고 애가 약간 흑화하게 된다니까. 맞아요. 나 그런 애 본 적 있어. 모범생이었는데 중3이었는데 우리가 저기 뭐야 그 학교 그 방과 후 활동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 뭐라고 하던데 영어로? 그 있잖아 뭐 시티인가? 뭐 그거 그거를 했는데 체육관에서 이제 우리 같은 그 에어로빅부 내가 에어로빅부였어 초등학교 아 그 중학교 때 이제 그 저 체육관에서 이제 나갔는데 거기 이제 되게 그런 애가 있었어 노잼 너희 맹금류 너 죽어 너 한번 죽어볼래 야 이 새끼 어떡하지 얘들아 어 나 이 새끼 진짜 오빠 에어로 너 한번 죽어볼래 너 어 이럴 때 어떡하냐 너는 네? 네가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네. 되게 재수없어 누가요? 아니 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네. 노잼 이래버리잖아 강퇴시켜버려? 네 어 너 그 여섯 명 정예 멤버들 중에서 네 한 아, 그렇게 서운하게 얘기한 사람 있어? 건방진 자식 용서해줘요. 아니 저렇게 해버리면 얘기 못해. 왜냐면 부담스럽거든. 이게 진짜 노잼일 수도 있거든. 암시야 하나에.
저 새끼가 나 가스라이팅 한다. 보석금. 가스라이팅이야. 아무튼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제 모범생이고 학교에서 공부 1, 2등하고 이런 애가 있었는데 이제 방과 후 활동 끝나고 나 CA 활동 끝나고 이제 다들 이제 집에 가려고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걔는 핸드폰으로 누가 전화하더라고. 오빠 나 여기 앞이야 이러긴 하는데 승용차가 딱 와가지고 21살인가 22살짜리 어떤 진짜 머리에 젤 바른 형이 올백머리한 형이 태우고 가더라고 옆자리에다가. 그러니까 둘이 사귀는 거야. 21살짜리랑 중학교 3학년짜리랑 걔가 그렇게 빨라당 까져갖고 집도 심지어 잘 사는 애였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억압이 크니까 그만큼 이제 반발심이 큰 거지. 딸 키우기 존나 힘들겠다. 너 부모님의 기대를 완전 저버렸잖아. 첫 키스를 고등학교 때 했다니. 지금 잘 살잖아요. 다리 몽댕이를 그냥. 지금 잘 살잖아요. 네가 잘 살고 있니 지금? 잘 사는 거의 기준이 뭐야? 행복한 거. 부모님의 기대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부모님의 기대는 너가 사랑구시라고 뭔가 그래도 좀 이제 결혼할 때 되면 때될 때가 됐을 때 이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키스가 어때서? 그런가? 너무. 그러면은 저는 MZ 세대잖아요, 오빠.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딱 고등학교 때만 키스한 거지? 네. 그 이상 간 건 아니고? 네. 그 이상은 다 쳐냈어? 네. 오 그래. 나 중학교 2학년 때 키스했거든. 그것도 친구 여자친구랑. 진짜요? 진짜로. 왜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체육복 갈아입을 때 같이 갈아입었어요? 아니 남자애들 다 갈아입고 여자애들 밖에 있는데 그 TV가 이렇게 있잖아. 그 교탁이 있고 그러니까 정면으로 교실 칠판을 봤을 때 왼쪽 위쪽에 그러니까 10시 방향에 이렇게 TV 다이가 있고 TV가 이렇게 있어. 우리 때는 그랬어. 거기 뒤에 조그만 공간 세모 같은 그 공간에 바지랑 체육복 갈아입을 수 있단 말이야. 더럽고 주악한 놈. 그때 근데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여자애들끼리 때리게 하면서 도망다니는 거야. 갑자기 들어오더니 키스하더라고. 여자가? 내 얼굴 딱 잡고 그냥. 근데 걔는 내 친구의 애인이었는데. Far away. 아 진짜 실제로 있었다. 마음 좋을 때로 생각해. 여러분 좋을 때로 생각해. 야설 너무 많이 봤어. 좋을 때로 생각해. 너는 고3이었어 고3? 어? 고3? 고2. 고2 때. 뭐 첫사랑이랑? 고1. 아 고1? 아 고1? 다시 생각해보니까 고1이었어? 응. 그래. 다시 오 비유 이겠으네. 아 진짜였어 여러분들. 그래서 합의를 봤어요 제 친구랑. 걔가 이제 좀 열악했어요 환경이.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대박이야, 그거 드림이야. 친구들 중에서 집에 컴퓨터 있고 인터넷 되고 게임 잘 되는 고사양 PC를 가진 집은 우리 집밖에 없었는데 그 컴퓨터를 할 시간을 이렇게 좀 분배해 줄 테니까 넌 내 여자친구랑 잘해봐라. 그렇게 해갖고 둘이 합의를 봤죠. 와. 그 이야기 썰이 저 사람이 싫다 거기서 진현이랑 저랑 둘이서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목포 찾아가갖고 그거 보면은 다 나와요 얘기 내용이. 맞아요. 진현이 여친이랑 첫 키스 했어요. 그놈도 미친놈이라고. 맞아요 우리 미친놈들이었어요. 네. 근데 난 걔가 좋진 않았는데 갑자기 키스를 하니까 갑자기 걔가 좋더라고요. 아 원래 좀 못생겨서 유혹에 취약해. 좀 그런 게 좀 있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처음 오는 어떤 그런 저 감정이어갖고. 만났어요? 좋아한다 했지. 사귀었어요? 사귄 건 아니고 굉장히 좀 더러운 관계였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걔도 그렇게 질이 좋진 않아. 좀 아쉬워 첫 키스를 글마랑 했다는 게. 자 얘기는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럼 너 이제 언제부터 뭐 방송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 200시간이요. 아니 방송하는 시간. 아 평소 몇... 방송 키는 시간. 9시요. 9시? 10시? 9시에서 10시 사이에. 팬들이랑 연락도 하고 뭐 그러니? 네. 존목질을 하네. 그래. 그러면은
너는 오늘 좀 합방으로 인해서 뭔가 좀 기대감이 있을 텐데 합방하고 집에 가서 방송했을 때 뭘 더 원해? 시청자 수를 원해? 절차 수를 원해? 풍선을 원해? 시청자 수? 시청자 수? 그래 육다리는 씨발 좀 너무했다. 그쵸? 너무했다. 아 근데 말하는데 이렇게 그쵸? 뭐 이래? 어? 그쵸? 어? 그쵸?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야 그러면은 술이나 먹자. 너가 잘하는 게 또 술 먹는 거라며. 오빠 술 잘 먹어요? 나는 취해본 적이 없어. 바로 가줄게. 진짜로. 이번에 오이도 가고 BJ랑 방송했을 때도 걔가 좀 너무 취한 거 같길래. 저는 진짜 취해본 적이 없어요. 난 태연아 취해본 적이 없어. 전 진짜요. 너도 그럼 공감하겠네? 이 말술 권위자들의 그 진짜 힘들지 않아요? 아니 일도 안 힘들어. 감각 무뎌지고 뭔가 좀 말 어눌하게 나올 것 같고 혀도 약간 꼬이지만 나는 술이랑 그런 거라고 생각해. 정신만 차리면 돼. 그쵸. 맞지? 응. 나 그래서 그 필름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해서 술을 먹어보니까 어느덧 두 짝이 사라져 있네 소주가. 그게 내 고등학교 때 이야기야. 아 근데 오빠 보러 왔어요. 그래. 고맙다. 네. 진짜. 어릴 때 진짜 많이 봤다. 그럼 좀 BJ 말고 다른 걸 하지 그랬니? 왜 이렇게 일찍 BJ 세계로 들어왔니? 오히려 좋아. 아 일찍 와야 돼요. 일찍? 네. 일찍 와야 이제 역캠 앞으로 더 포화 상태가 될 거예요. 느슨해진 역캠판에 좀 긴장감을 줄 수 있다? 그럼요. 육다리로는 어림도 없는데? 아이 앞으로 잘 될 거니까? 아직도 그럼 네 컨텐츠가 뭐야? 그냥 앉아갖고 채팅창 멀뚱멀뚱 보면서 그냥 멜론이나 깔짝거리는 거 아니야? 아직냐 오빠. 아 그거 아니냐고. 오빠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어? 처음부터 잘할 수 아 그거 없어. 말고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죠. 천천히 그냥... 공부 중이에요. 근데 역캠은 컨텐츠랄 게 없어. 역캠의 컨텐츠는 뭔지 알아? 가장 강력한 무기? 왔구야. 앞으로 그래서 좀 뭔가 좀 계획이 있어? 응? 앞으로 뭔가 좀 그래서 계획이 있어? 얼굴요? 그러니까 뭐 좀 내가 이게 좀 부족하다 느끼는 거. 얼굴요? 외적인 부분에서. 얼굴이 됐건 몸이 됐건 뭐가 됐건. 응요? 응? 살? 아 살 좀 빼는 거? 응. 어 그래? 살. 살이 좀 많이 쪘구나. 응.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 쪘어요. 근데 그러려면 살.. 근데 내가 봤을 땐 살 잘 안 빠질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 오늘도 술 처먹잖아. 네. 그지? 네. 야 그래도 뭐 안주도 막 회 시키고 이런 거 보니까 그래도 그 여섯 명이 너 많이 먹여 살리나 보다? 너의 매력이 단단히 빠졌나 보다. 그럼요. 실속 있네. 그럼요. 아니 술을 저 뭐 소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회랑 시켜갖고 우리 먹더라고. 왜요? 얘가 상처 받았다고? 나 안 받았는데. 뭐 상처를 받아? 이 정도의 상처 받으면 안 되지. 육달이면 그냥 유사 BJ지. 유사 BJ. 누가 그랬어요? 채팅창에서 육달이면 그냥 일반인이지 이러더라고. 근데 BJ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런 거니까 너무 그거에 저기 할 필요 유사 없어. BJ 유사 BJ 웃긴다. 아 유사 BJ 응. 근데 여러분들 나는 오구오구를 굳이 해주고 싶지 않아. 오구오구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내가 방송에서 얘를 너무 레드카펫 깔아주는 짓이야. 맞아요. 그러니까는 뭐 괜히 이런 거 보고 막 찐득 발휘해가지고 아이 개새끼야 존나 까네 존나 이쁘고 귀엽게 생겼는데 전파 낭비 BJ라고 안 했으니까 괜찮아 화이팅. 전파 낭비는 아니지. 뭐예요? 전파 낭비라는 건 이제 트래픽 낭비하는 오구오구 해주는 순간 난 형 방송 안 봐. 그래 오구오구 해주면 좀 그래.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저 뭐 풍선은 뭐 어때? 풍력은 어때? 안 좋아요. 보자 그래. 풍투데이 한번 쓱 들어가서 보자. 그럼 아까 그 여섯 명의 정의용사 중에 한 명만 들어온 거네? 아
좋아요. 어? 좋아요. 그래도. 그쵸? 생활이 되니? 본업하고 같이. 아 지금 따로 아 그럼 이거 부업인 거야? 네. 그쵸? 뭐 뭐 하는데? 쇼핑 물량. 아 난 관두고 아, BJ에 그러면은, 올인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아~ 했는데 이게 사람이 여유가 없어지더라고요. 너가 그래서 얼굴이 그러네. 그래도 좀 핀 편이구나. 이게 별풍을 따라가면 방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이다, 돈 따라가면 확실히. 돈 따라가면 안 돼요. 방송이 이게 즐겁게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역캠들의 안 되는 걸 제가 알아요. 오. 그러니까 알아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특 풍선 3만 개 터지면 바로 일 접습니다. 왜요? 어? 지금 보니까 17,600개야,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어? 이런 사람 특 벼락 풍선 맞으면 갑자기 유혹에 걸려서 올인합니다. 네가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지. 아니요. 26,000개 터진 적도 있어요. 아, 진짜? 응. 그러면 월별로 한번 쓱 볼까? 방송을 잘 안 켜서 그렇지. 그리고 보면 네가 이제 3월에 데뷔를 했다 이 말이지. 그리고 4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야 5월달에 그래서 8만 개 받았네. 네. 그러고 나서 다음 달에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어 뭐야 씨발 이거 다 허상이었나? 아니 아니 이때 방송을 하면서, 안 켰어요. 진짜 안 켰어요. 언니 저 내일부터 다시 출근할게요. 어 간둔다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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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켰어. 다시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거네. 인정? 높낮이가 이게 좀 있네. 현실하고 갭을 둬야겠다. 응. 판단을 해서. 그래. 그래도 장하다. 굉장히 기특하구만. 그럼 뭐 좀 그 본업이랑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나 보다잉? 그래야 이걸 재미 방송을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쇼핑몰을 홍보하는 것도 좋겠다. 방송하면은. 월 차는데? 제일 많이 번 거 말하는 게 아니야. 그 평균치? 네, 그 비슷해요. 아, 동갑. 네가 지금 서울 살지? 네. 서울에서 저기 뭐야 월세지? 전세요. 너 생활력 쩐다. 다시 보인다. 아 진짜로? 네. 네가 스스로 마련했지? 네. 멋있다. 진짜. 어 일마 괜찮은 애네. 어 그래 너 술 한 잔 사줘야겠다. 뭐 안주 뭐 좋아해? 너 뭐 좋아하냐? 아 그 정도면 뭐 오 이해야. 어 아니면 여러분도 그냥 저기 택시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먹을까? 왜냐면 집이 내가 오늘 매니저가 없어. 원래 항상 이 자리에 매니저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매니저가 비는 날이라서. 코지가 또 몇 개를 이야? 나이다 나이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시켜서 먹을까 그냥? 응, 집에서? 응. 갑자기 존나 이뻐 보이네.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시켜갖고 식탁에다가 세팅을 하고 어차피 여기서 뭐 내가 노래를 부를 것도 아니고 것도 아니고 그냥 얘랑 그냥 둘이 술 먹는 거니까 저 자리에서 같이 차리고 이제 저기다 이제 좀 술상 좀 펴놓고 모바일 방송으로 딱 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먹을게. 괜찮을 거예요. 어.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좋아요. 어. 그니까 난 내가 봤을 때는 월미도 딱 가가지고 그냥 저 뭐야 해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노래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야 너는 뭐 뭐야 뭐 그래도 방송에서 보여줄 수 있는 뭐 댄스를 해. 크게 역캠은 딱 그거잖아. 댄스나 뭐 코카인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아니면 이제 뭐 그런 보여줄 수 있는 리액션 뭐가 있어? 장착된 거 확인되니 머리가 더 빛나 보이네. 솔직히요? 뭐 하는데? 코카인에? 춤추거나 노래하면 싫어해. 아 춤추거나 노래하면 좀 싫어해? 응. 어. 그냥 앉아서 가버리지 치처럼. 어. 진짜 유사 BJ네? 아씨. 싫어요. 아 근데 나도 오늘 사실 뭐 크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싫어요. 어.
육달인 이유가 있다고. 아, 근데 내가 뭐 백종원 아저씨도 아니고 내가 뭐 BJ들 솔루션 제공해주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안준뱅이를 쪼낸. 그럼 술 먹어서 나오는 모습은 그냥 이제 좀 뭔가 좀 과격해지고 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저기라는 건데. 근데 사실 나는 큰 어떤 기대치는 없지만 그래도 네. 오늘 뭐 이렇게 만나고 했으니까 같이 술 먹방도 좀 되게 술 잘 먹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집에서 시켜갖고 집에서 적을 합시다. 예,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동 방송하고 뭐하고 하면 귀찮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예. 네. 아까 뭐 회 먹던데 너 뭐 좋아하니? 다 잘 먹어? 네. 그래 그러면은 소주에다가 싹 먹어야겠다. 소주 소맥. 소맥 괜찮네. 소맥. 그러면은 귀가 부쩍이시네요, 차은봄. 저요? 아. 맞아요. 어, 귀가 부쩍이요? 네. 성인 같고 성공한 25세 시호편. 아니에요. 부모님이랑 그래도 연락 잘하고 지내지? 아, 그쵸. 완전 잘하죠. 어, 사이 안 좋거나 그러진 않고? 아, 절대. 옆 동네 살아요. 아, 바로, 옆 동네? 바로 옆에 살아요. 아, 좋네. 그래, 그러면 좀 깔끔하게 딱 차려서 먹을 저기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월척 가까이 버는 거예요. 뭐, 늘이 아니라 가까이. 아, 월천 가까이. 월천 가까이? 응, 가까이. 늘 같진 않죠, 당연히. 가까이. 방송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방송은 제가 행복하니까. 재밌으니까. 재밌어서? 응. 그래, 약간 큰 욕심 없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네. 네. 이걸로 어떤 내 성공의 발판 삼아야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 매출 순수익 물어보는데 100개 고맙습니다. 규물 규물 강의가 매출 순수익 순수익이요. 아니 그러니까 늘 천을 벌진 못해요. 늘 천을 벌진 못하지만 가까이 벌어 가까이. 못 벌 때도 있어요 당연히. 나보다 잘 보네. 빙울 강의가 또 100개를 어. 그거 잘 보네. 아니 근데 당연히 못 벌었었죠 계속. 그래 그럴 수 있어. 너 신분증 있냐? 아니 술 시키려니까 신분증을 준비하라 그러네. 사진 있어요. 신분증은 없고 민증은 없고. 그래 얼굴에 구김이 없더라. 없어요. 아 진짜? 그래? 근데 그냥 주던데요. 그래? 네.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좀 타격받을 수도 있는데. 아 잠깐만. 사오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따가. 어 사오면 되겠네. 심부름 잘하지 너. 네. 여기 1층 바로 앞에 이마트 편의점 있거든. 어 거기 사오면 되겠다. 아니 방송 너한테 맡겨놓을 순 없잖아. 그쵸.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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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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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술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해볼게. 리뷰 참여를 아, 지금 매니저가 없어. 어 잠시만요 여러분들. 나 신분증이 랄프한테 있어. 형 신분증 없어? 형명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얘도 신분증이 없대. 맞아. 성인 맞냐고? 네 맞아요. 진짜 이래서 꽃 본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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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취급을 안 하노?
아니, 아니 아니야 지금 가지 마. 나 집에 술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거야. 잠깐만. 가만히 앉아 있어. 라이프가 진짜 성공신인 줄 아네. 술 얼마나 있나 내가 좀 확인 좀 하고 올게요, 여러분들. 애초에 신분증이 형식상이고만. 야, 가만히 있지 말고 오디오 좀 채우고 그래라. 뭔 구경 왔냐. 오. 방산 냄새 맡아보라고요? 하지 마. 그건 하지 마. 왜요?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진짜로. 나 짜증 낼 거야. 오늘 의상 컨셉 설명해 주소. 진심이야. 하지 마. 시청자 시킨다고 하면 너 진짜 그거 방송감 아니다 그거. 알았지? 설마 했냐? 야. 아 너 잠깐만. 너 진짜 아니지? 너 해 봐요. 안 했어요. 조만간 건물 사겠노. 술 좀 냉동실에 넣어 놓고 올 테니까 잠깐 가 하지 말라. 저 시청자 시킨 거 하지 마. 네. 오빠. 응?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아 씨발. 너 나와. 너 나와봐. 이제. 으아! 진짜 개 타올 것 같아. 존나 역겨워. 아 진짜 존나 똥냄새 나는데. 아 진짜 너 의자 똥냄새 나는 거 알아? 아 진짜 개 똥냄새 나 진짜 거짓말. 아 개 똥냄새 나 진짜. 아 안 되겠다 진짜. 아 똥냄새 존나 나네 진짜. 저는 다시 안 맡을래요 그냥. 아니 진짜 씨발 진짜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걸 왜 저기를 해? 예? 그걸로 안 돼요 오빠. 아 진짜 기분 더럽다 진짜. 야 너 이런 거 시킨다고 왜 하냐? 몰랐죠. 알았으면 몰랐지. 아니 몰랐는 게 아니라 아니야 하지 말았어야지. 알았으면 안 했죠.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니 그런 냄새가 날 줄 몰랐죠 오빠. 아 존나 어이없네 진짜. 몰랐어요. 아니 왜 적반하장이. 아니 생각해봐. 뭐가요? 아니 너가 앉았던 의자가 있는데 아니, 너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그러니까 더 봐봐 들어봐. 앉았던 자리가 있었는데 네 시청자가 갑자기 나한테 역으로 방송 냄새와 의자 냄새 맡아봐 해서 그거 맞는다고 생각해봐. 기분 어때? 기분 더럽지 않을까? 더럽죠. 그치? 근데 그거 시킨다고 하는 게 네가 미친년아이라고. 그런 냄새가 날 줄 몰랐어. 아니 진짜.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이거 뒤집어 놓을게요. 이미 뒤집은 거야. 아, 맞는 게 심이 아니냐? 아, 기분 족같네 진짜. 씨발. 아, 나 이제 욕 나오네. 왜 맡아? 씨발 진짜. 뒤집어 놓을게요. 아, 존나 짜증난다. 뒤집어 놓을게요. 나 진짜 집에 아무도 못 오게 해야겠다. 아, 진짜. 안 맡을게요, 이제. 뒤집어 놓을게요. 이제 안 맡을게요. 아, 지금 이유는 그냥 안 맡을게요. 아니, 넌 진짜 기본적인 에티켓이 없냐? 아, 몰랐어. 아니 왜 몰라. 방송에서 엉덩이를 깔고 앉는 건데 거기다 이거 메모리폼이라서 이거 땀도 엄청 차고 한단 말이야. 이거를 왜 저기를 해. 세탁도 아예 안 하는데. 아 씨발 짜증나. 아 존나 기분 더러워. 아 씨발 개새끼들 진짜. 잊을게요. 잊을게요 오빠. 미안해요. 잊을게요. 잊을게요. 아니 나도 안 맡아. 여러분 저 코디야 엄마가 제발 동무고 잊을게요. 다음 합박 맞고 집과 역정도 잊을게요. 하지마 여러분들 앞으로 진짜로. 잊을게요. 몰랐어요 오빠. 알겠습니다. 방송할게요. 시켰고 저 집에 소주가 많더라고요. 소주랑 맥주랑 좀 있더라고요. 마태님의 후기 듣자.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아니 시킬 때 망설이고 안 했었거든 다른 여자 BJ들은. 몰랐어요. 은근 흥분되지 않아? 내 더러운 냄새를. 진짜
아, 나 짜증나. 씨발, 진짜 하지 말라니까. 잊을게요. 다 잊었어요. 아, 자 그만 놀려 여러분. 나 지금 진짜 개찐태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만 놀려. 하지 마, 알았지 여러분들? 예, 하지 마. 화재 전환 할게요. 예. 잊을게요, 너방. 좋은 향기 난다. 저거 뭐예요? 내가 쓴 향수야. 개좋당. 우리도 잊을게요. 거샤발 상대방이 굉장히 좀 수치스러울 만한 행동은 누가 시킨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야. 아, 몰랐어요. 알았지? 네, 안 그럴게요. 좋은 향기라니까 잊을게요. 아무튼 그래서 저 뭐야 그 좀 넣어놨어요. 냉동실에다가 넣어놨고 뭐 술 시켰으니까 이제 뭐 술 올 때 올 동안 계속 좀 저 방송하면서 예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존나 경우 없는 거야. 맞아 내 말이. 이제 그만 얘기 여러분들 넘어가요. 예. 그렇구만. 말투 선우 용녀인가요? 몰라서용 이즈게용 하지마용 그만해요. 목걸이 예쁘시네요. 목걸이 뭐 샤넬이야? 네. 샤넬이냐? 네. 여자의 DJ 명도 써놓고 코에라 좀 누구냐? 방송감 있는데? 안 밀키요. 안 밀키래요. 안 밀키. 담배는 피냐? 네. 담배는 피자 우리. 네. 아 씨발. 아 진짜 지금 존나 더러워. 오빠. 진짜. 진짜 죄송해요. 오빠 죄송해요. 안 할게요. 진짜 몰랐어요. 진짜로 몰랐어요. 일부러 그런 거야. 진짜 몰랐어. 담배는 피게 여러분들. 네 담배 갖고 와. 욕 한 번 먹고 승승장구 부럽네요. 뭔지 알죠 여러분들. 앉아. 응. 여기로 나가면 안 돼? 네. 넌 여기서 해야 돼? 네. 응. 안녕하세요 BJ 이재영 씨. 김치반 국물. 여자분은 담배 못 피시나요? 몰라요? 못 피냐? 아이스 볼트요. 아이스 볼트. 예, 식구 안 걸고 필게요. 1119개 터지면은 바로 할게요. 예, 아, 119개를 추리닝 차차 감사합니다. 하루 얼마나 펴? 담배요? 어. 한 반가? 반초. 아이고 우리 사이다가 또 119개를 반가? 어, 많이 피네. 나는 방송할 때 외적으로는 진짜 안 피긴 해. 바이크 타고 어디 나갔을 땐 피고. 인스타에 뭐 미드 사진 있다고요?
인스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비키니라도 입은 사진 있어? 네. 아 있어? 네. 안 볼래.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어가서 보세요. 예. 네. 알 볼게요, 볼게요. 잠깐만요. 뭐라고 쳐야 나오냐, 나오냐? 큰거 오냐? 내 인스타를 안 해서 뭐라고 쳐야 되지? 너가 쳐봐. 너가 쳐봐. 어떻게 쳐요? 인스타 그냥 치면 돼요? 거기다 네 인스타를 한글이야. 영어로 바꾸고. 아이 잠깐만 내가 윈도우 키를 눌러버렸네. 어 됐다 안씨야? 네. 이거 너 아니지? 저요. 와씨 이게 너야? 네. 오, 근데 왜 이렇게 흔들렸지? 너희 집에서 본 뷰야? 실물이 훨씬 귀여운데. 친구 집이요. 친구 집? 아씨. 씨발. 아 진짜 씨발 누구야? 제 동생 릴키요. 와 사기 존나 치네 진짜로. 와 어릴 때. 아 진짜 씨발. 진짜 저 너무 어릴 때. 약간 그거 같다 여러분들. 인스타 약간 그 셀럽들 이렇게 실물 보는 거 그 느낌 나네. 저희도 인스타 본 거 잊을게요. 그렇구만. 안밀키래요, 안밀키. 여러분들 질차 좀 많이 해주세요. 방송 시간이나 뭐 이런 거 다 채워가지고 이제 저 질차만 1,000명 되면은 되겠네. 네. 그래. 금수저도? 포르쉐를 타네. 어? 포르쉐 사진 있었어? 네. 차가 포르쉐였어? 옛날에. 미쳤다. 너 돈 존나 많이 벌었구나. 아니야. 완전 쌉 성공한 그거네. 아니야. 야. 포르쉐 그럼 뭔데? 그냥. 내가 너 아까부터 유사 BJ라 그랬잖아. 너가 유사 BJ인 게 뭔지 알아? 네. 왜 말할 때 기어 들어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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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방송에 대한 어떤 애티튜드를 좀 지켜라. 합방도 한번 했다 내가. 네. 어? 뭐냐 그게.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너무 단답형에다가. 네. 그지? 그 너가 고쳐야 되는 거.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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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알겠어? 네. 술 먹으면 또 달라진다고 하니까. 그래 그래. 포르쉐 911? 포르쉐 뭐 탔었어? 아, 차를 잘 몰라고 내가. 친구 차야 저. 아 친구 차야. 방석 냄새 맡은 뒤로 공격 시작 키키키. 게스트님 혹시 질문할 줄 몰라? 지금 뭐 기분이 어때? 좋아요. 좋으면은. 아 죄송해요 오빠. 진짜 아니, 네. 오빠 죄송해요 진짜. 뭐 뭐를? 아까. 방송 아니야. 방송 꽂힌 거는 이미 지나갔어. 나 괜찮아. 진짜요? 응. 아 주눅 들어서 말 못했던 거였어? 네. 그 전이나 지금 똑같은데 지금? 태도가 너무 일관적이라서 얘기한 거야. 아. 그래. 네가 또 얘기하니까 또 기분 X같아지려고 그러는데? 아 죄송해요. 장난이야. 넘어가 그냥. 이렇게 이쁜 분이 똥꾸렁대를 왜 맡으셨대? 그만해요. 아 존나 더럽다. 짜증나네 진짜. 이형 은근 쿨에 넘어가. 그만하세요. 저 새끼 쳐네 여러분들. 예. 매니저 제 전마 쳐네. 그만하시라고요. 근데 얘기 꺼낸 건 너 아니야? 씨발. 아 포르쉐는 친구 차였어요.
친구 차였고 잠깐 바빴던 거예요. 바빴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탈차는 아니더라고요. 유지비가 제가 감당할 그치? 수준 저는 아직도 못 타요. 그래.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키워? 집에서? 네. 강아지 키워. 강아지? 강아지. 종이 뭐야? 리트리버요.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네.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가 저 대형견 아니냐? 맞아요. 어. 리트리버랑 고양이. 고양이랑? 많이 키우네. 네. 오빠 뭐 키워요? 나? 아니 아무것도 안 키우지. 난 나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다.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뭐예요? 고릴라 좋아하세요? 고릴라 좋아해요. 곤약 토크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예, 곤약 토크 하지 마세요. 오빠 강아지 좋아해요? 강아지가 강아지... 좋아요? 고양이가 좋아요? 강아지, 고양이보단 강아지가 더 좋아. 왜냐면 고양이는 주인을 못 알아보잖아. 그러니까 주인을 주인 취급을 안 해주잖아. 너무 자기네들 본능에 맞게끔 나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왜냐면 내가 구매해서 내가 널 사서 널 키우는데 나에 대한 복종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오빠, 별로 안 좋아해. 작은 강아지가 좋아요? 큰 강아지가 좋아요? 나? 나는 조그만 게 좋더라. 나도 예전에 강아지를 키워서 샤페이랑 골든 리트리버 말고 저기 레브라도 리트리버 키웠었거든. 둘 다 파양했어. 너무, 왜요? 너무 힘들더라. 너무 커서? 크기도 크고 자꾸 집에 있는 물 내가 좀 그래도 깔끔떨어. 방석 냄새는 더러워도 오빠 완전 깔끔떨는 거 집 보면 그지 좀 뭔가 좀 정돈돼 있는 느낌이지. 많이요. 아줌마가 일주일에 두 번에 두 번아. 책 아니 책상 자체가 그냥 깔끔떨어. 항상 저기를 해. 내 몸 빼고는 다 깨끗하게. 그래서 다 이렇게 좀 해놓고 그 너가 슬리퍼 신어서 모르겠구나. 아 근데 되게 깔끔해요. 맞아 진짜 깔끔하게 그렇게 살아. 그래서 집 어지러진 거 싫고 그래가지고 강아지 키웠을 때 너무 힘들었어 그게. 그러니까 털도 너무 많이 날리고 강아지 솔직히 이제 두 번 정도 실패를 해보니까 그때 이제 좀 느꼈지. 아 씨발 나란 인간은 그 강아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포기해야지. 한 번쯤 솔직히 어느 정도 여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아 키울까 고민된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야. 자취한 사람들 중에서. 근데 안 키우는 게 최고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키우다가 안 키우기 쉽지 않은데. 맞아 외롭잖아요. 너, 집에서 반겨주는 외로운 거는 뭐 연애를 하면 하거나 아니면 방송적으로 채우거나 그러면 되지 않나? 너는 뭐 남자친구 안 만나? 네 저는. 왜 남자한테 관심 없어서? 있죠 당연히. 남자한테 관심은 있죠 당연히. 있는데. 연애한 지 얼마 됐는데? 한 1년 가까이, 한 8개월? 왜 연애를 안 해? 힘들어요. 그 연애가 왜?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아 한 번 좋으면 넌 좀 많이 좀 이렇게 하나 보다? 네 그것도 그렇고 그 헤어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싫어요. 그래. 오빠 마지막 연애 언제? 난 마지막 연애가 한 4개월 전? 3,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어. 근데 그 너 나이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가 않은데. 좀 오래 만나요. 만나면 좀. 오래 만나? 네. 얼마나? 한 평균 정도? 3년? 2, 3년 정도를 만나? 네. 한번 만나면은? 괜찮네. 너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데? 웃기고 다정하고 정도? 난데? 웃기고 다정하고 덩치 크고. 난데? 일단 커야 돼요 덩치가. 나잖아. 왜? 네? 아 그 예전부터 그랬었어? 네. 전 남자는 남자 딱 남자 이게 좋아요. 난데 그러면은? 뼈 굵고. 아니 진짜 엄청 아니 진짜로. 네 옆에 글말인. 난데 그러면은? 아 진짜? 그런 남자가 별로 없었나 보다잉? 주위에? 그쵸 많이 없죠. 얼굴.. 아 그래 맞아 얼굴.. 뭐 외적인 얘기를 아예 안 하네? 기왕이면 잘생긴 게 좋다. 너 청담석이 그 남 맞지? 코 예쁘고 이 남자 괜찮아. 나 코 못생겼어? 그럼 나 아니네. 나 아니야.
아니야. 이게 좀 잘생긴데 위트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잘생겼는데 위트 있고 재밌는 사람을 좋아한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운동도 해가지고 몸도 좋은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잘생기고 약간 좀 피지컬도 좀 되고 거기다가 좀 성격도 좋고. 이상형은 어디까지나 이상형일 뿐이니까. 아니 근데 네가 코를 얘기한 이유가 네가 코가 이쁘네. 코가 이쁘네. 수술한 거야? 네. 그랬구나. 그래. 근데 여자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내가 뭐 얘기한 거에 뭐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냥 진짜 그래서 그랬구나 한 거야, 여러분들. 나 뭐 잘못하고 있는 거야, 오빠? 나 잘못한 거 없어. 아니죠. 왜 이렇게 눈치를 봐? 어? 아, 뭐 아까 방석 때문에. 아, 씨발 또 얘기하네. 아니, 오빠. 집에 갈래, 진짜? 아니요. 아니, 왜 얘기하는 거야, 계속? 아니 얘 진짜 성격 또라이네. 아이 넘어갔잖아, 그지? 존나 킹받게 하네. 아 진짜. 기승전 방석. 아 확실히 MBTI로 뭔가 이렇게 보고 이런 거는 저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MBTI로 보는 게 아니네. MBTI가 전부가 아니네. 알았어. 이 새끼랑 존나 상극이야 나 지금. 아 씨발 얘기를 계속 꺼내잖아. 아 진짜 안 꺼낼게요 앞으로. 그래. 절대 안 꺼낼게요. 톰 크루즈 같은 형인데 왜 그래? 이런 시급이지? 왜 불안 가서? 그니까. 내 전화에 자꾸. 아 진성 꽃박이 씨발놈 너 강퇴한다. 왜 이리 남의 성공을 질투하냐. 너가 지금 하는 행동이 굉장히 내 텐션을 떨구는 행동이니까. 아, 죄송해요. 진짜 하지 말았죠? 네 진짜 안 할게요. 그래 넘어가자. 진짜 죄송해요. 자 그렇습니다. 못 먹는 거 있냐? 저 콩은 비린 거 못 먹어요. 오빠는요? 난 다 잘 먹어. 못 먹는 거 없어. 제일 싫어하는 불이라고. 죄송하다고 실수 반복하는 거. 아니, 그런 불을 싫어한 게 아니라 눈치가 없어 존나 짜증이 난다 이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어서. 예. 네. 입장 딱 바꿔봐. 응. 알겠지? 짜증나죠. 그지? 응. 그래. 자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하지마. 누구 게스트 왔을 때 제가 개 짜증나 여러분들. 예. 네. 자 넘어가는 걸로 하고 빙수? 아 맞다 그것도 시켰는데 그거는 뭐 언제 온다는 거야? 뭐 문자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왔네? 아 배달했대 52분에 왔네. 헉! 왔대요? 헐 1시 52분에 왔으니까 빙수 다 녹았겠다. 족바 같다. 1시간 됐는데? 야 너 갖고 와. 그래. 갖고 와요? 갖고 와. 온지 몰랐어. 아 씨발 그 매니저가 없으니까. 진짜 개족바 같다. 이거 빙수가 아니라 다 녹아 갖고 왔겠다. 3,000명 중에 그 누구도 빙수 없으니까 빙자리가 크긴 하네.